오, 제대로다. 야, 이거는 다른 때보다 더 잘 끓여줬는데. 냄새도 끝내주네. 제대로 쫄았다. 제가 먹을 복은 타고난 거. 아이, 그럼 그런 거 같아. 별다른 반찬 없이 밥에 김치찌개만 있을 뿐인데 그 어떤 보양식도 부럽지 않은 한상입니다. 김치찌개는 이 장례사물. 아, 해. 아, 하하. 아. 아. MBN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입니다. 윤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아유, 아유, 어떻게 한 방에 잠이 깼겠어요, 승희 씨. 아프겠다. 그 시각 자연이는 부지런히 아침 일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형님, 뭐 하세요? 아유, 잘 잤어? 예, 아유, 너무 잘 잤습니다.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났으니까 일로 와서 이제 운동도 좀 하고. 운동이요? 그럼. 무슨 운동 하시게요? 아유,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좀 이렇게 좀 복싱 좀 했다고. 그 운동 좀 한번 해보자고. 아, 복싱이요? 나 혼자서 잘해. 저도 복싱 조금 했거든요. 그럼 한번 좀 자세 좀 이렇게. 허리를 다 이렇게 틀어서 딱 틀어줘야 되나. 아침에 와서 이거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허리도 좋아지고. 예. 아주 좋아, 아주 운동에는. 예. 아유, 자세가 잘 나와. 제가 이거 옛날에 한번 해가지고 시합 한번 했었거든요. 아유, 꼬피라고 졌어요. 신나게 몸을 풀고 나니 역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뱃속을 달래는 일. 이 샘물이 자연인의 아침 식사라는데요. 아, 이 물이 아주 얼마나 맛있고. 야, 물 한 대접만 먹으면 배가 든든해 아주. 한 대접만 먹으면 진짜. 아유, 배가 든든하지. 근데 여기다 할 것 같지 않네. 아, 여기다 이제 또 특이한 게 있어. 또 네. 약초가. 아, 그쵸. 귀한 약초가 있어. 그쵸, 이것만 먹을 리는 없죠. 그래. 이게 뭔 줄 알아? 아, 요거 이게 이 잔대잎을. 네. 한 세 입만 넣으면 아, 하루 종일 아주 배가 든든해. 아주 든든하다고. 네, 이거 그러면은 세 입만 넣어야 돼. 많이 넣으면 안 돼. 이게 아침이에요? 그럼 아침이지. 든든해. 일단 먹고 봐. 먹고 나면 아주 든든하지. 야, 네. 먹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향도 좋잖아. 아, 야, 이걸 먹으니까 배가 더 고파지네요. 야, 이제 좀만 있어봐. 좀 있어야지. 아직도 영 배가 고픈 승윤 씨를 위해 산으로 향하는데요. 사실 산행은 그가 매일 빼놓지 않는 일과이기도 하지만 헛헛한 아침 식사를 대신할 뭔가를 찾아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섭니다. 이게 장례삼이야. 어? 야, 이거 다 아니에요, 다? 아닌데 몇 개 안 심었어. 네. 근데 이게 자연으로 다 이게 씨잖아. 네. 새들이 앉아서 여기서 따서 먹고 올라가서 똥을 싸면은 여기서 이게 자꾸만 이게 번식을 해서 나는 거야. 우와. 야. 이야. 와, 이 잔뿌리 뻗은 거 봐요.
사냥을 하면 10년, 20년이 가도 이렇게 굵질 않아. 이렇게 잔꼬리만 싹 내려서 이렇게 싹 떼는 거야. 이게 사냥삼이야. 요거는 그 얼마나 된 거예요? 요거는 한 6, 7년 됐지. 6, 7년. 하나 먹어봐. 진짜? 그럼 물에다 씻어 먹으면 네. 안 돼. 흙만 이렇게 탁탁 털어서 일단 먹어봐, 나. 나. 됐어. 그거 내 돈은 먹으면 안 되니까 나 이렇게 먹는 거야. 아, 맛있다. 야, 향이 아주 진짜 좋네. 아, 끝내주네요, 향이. 아, 이제 이게 산삼 먹었으니까 네. 산삼에 어우러지는 거 또 네. 좋은 거 있어.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제 또 좋은 거 또 줄게. 좋은 게 또 있어. 아이, 그럼. 아니, 산삼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요? 조금 더 난코스지만 기대 반 설렘 반으로 힘을 내보는데요. 같이 가요. 아, 일로 와봐. 이제 이거 봐. 좋은 거예요? 그럼 이거 딱 끊으면 진액. 와. 이게 바로 더덕이라는 거야. 산. 아, 더덕이요? 산 더덕. 근데 이게 줄기에서도 이렇게 애기 나올 줄 몰랐어요. 여기 입에서도 나와. 요 입에서. 아, 그러네요. 우와, 신기하다. 우와, 엄청 크네요. 우와, 밑에가. 이거 엄청 실하다. 하얗게 나오잖아요, 진액 나오는 네. 것만. 우와. 와, 이거 치즈 같다, 치즈. 이 뿌리 하나에서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더덕, 더덕더덕이야, 더덕더덕. 더덕더덕 난다고 해서 더덕인 그래, 거예요. 그래, 더덕더덕 난다고 해서 올라가는 길과는 달리 좀 더 가뿐하게 산을 내려오는 두 사람. 이게 무슨 나무인 줄 알아? 이거요? 아, 이게 뽕나무야. 뽕나무에 야온의 뽕잎이라 그러지. 이거 뭐 하시게요? 뽕잎 좀 차 좀 해서 먹으려고 그래. 아주 뽕잎 차가 좋을로. 이렇게 몇 개씩, 하나에 몇 개씩만 이렇게 따야지 네. 다 따면 뽕나무가 죽어. 네. 잎이 억세지기 전에 여린 잎으로 차를 만들 참입니다. 씻어서 물기를 뺀 뽕잎을 솥에 덮어주면 되는데요. 약간 꾸둑꾸둑해지면 또 못 가. 이 한 아홉 번 정도나 한 여덟 번 오면 이게 이제 가루가 되지. 네. 이게 자꾸만 이렇게 비비면. 한번 해봐.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 한번 해봐. 어우 뜨거. 어우 뜨거. 어우 뜨거. 아이고 뭐야. 어우 뜨겁다. 어우 뜨거. 아유 이거 봐. 어디 됐나. 으이그시안하네고 아니 안 뜨거우세요 이거? 엄청 아유, 뜨거운데? 그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잖아. 뭘 참아봐. 머리가 뜨거워. 옛날에 그 저 도인들은 다 용광로에다 손을 이렇게 놓고도 다 그 참을성을 기다리고 해서. 옛날 도인들은 용광로에서 손을 담궜다고요? 아유. 그 인내심을 길리기 위해서. 인내심을 위해서 한쪽 손을 포기를 한 건가요? 그럼. 아이 그렇진 않지. 인내심이 과했는지 홀랑 타버렸네요. 덮고 말리는 작업을 몇 차례는 거듭해야 맛볼 수 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가루라도 물에 우려내보죠. 보소 국물이 노랗게 우러나잖아. 네. 먹어봐. 인내로 끓여낸 뽕잎차. 아, 맛은 기가 막힌 모양입니다. 아, 수고한데요. 아, 진짜 좋아. 바삐 흘러가는 산중의 하루. 하지만 그 속에서 흩어지기 쉬운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돌을 여기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어이, 사람 참. 아이고. 막 그 손대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놓으면 되네. 아이 왜 아무나 붙이나? 이게 계속. 네. 아이 소원을 비는 거야. 아 그래도 부모님도 건강하게 해다 오래 아주 만수무강하게 살라고 이렇게 소원을 비는 거지. 오, 하하, 붙었다. 그지. 와, 아 돌이 돌에 붙네요. 아이 그럼 그 마음을 비고 소원을 빌면 이거 붙어. 한번 해봐. 이렇게 돈을 잘 벌게 그냥 아주 그냥 일확천금을 누르게 해주십시오. 에이,
그 욕심이라고 많아. 마음을 비워, 마음을 비우고 탁 해봐. 부모님, 그렇지.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제 되네. 그 마음을 비우면 된다 했잖아. 이게 그래서 마음의 바위야. 마음을. 일타쌍피인데요. 시끌벅적 웃다 보니 어느새 산중엔 밤이 찾아왔습니다. 야, 밤 되니까 날씨가 쌀쌀하네요. 아이, 뭐 산날씨는 그래. 제가 쌀쌀할 줄 알고 제가 추우시니까 이게 입으세요. 아이, 나는 괜찮아. 안 추워. 이거 입으세요. 나갔다가 내 고막 게임을 해. 오, 뭐가 이렇게 많아요, 오늘 저녁은? 밤 오고 대추를 여기다가 넣는 거야. 오. 여기다가 이제 아까 따온 거 뽕잎. 뽕잎을 또 넣는 거야. 색깔이 너무 이쁜데요. 아이, 그럼. 불에다 이제 올려놓고 또 김치찌개를 하나 또. 김치찌개가 찌개 중엔 최고죠. 아, 근데 김치만 넣는 게 아니라. 네. 뭘 넣으시게요? 아, 근데 이제 봐. 이거 더덕 손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찢어가지고. 그렇지. 손으로다가 이렇게 속살이 하얀 게 그냥. 아유. 그다음에 또 장내 삼켰잖아. 아, 삼까지 넣어요 김치찌개? 아유, 그럼 아유 통으로다가 이렇게 싹. 이거는 장내 삼은 이렇게 통으로. 통째로. 와. 어딜 가봐 못 먹어. 우리 같은 그 신선들이나 먹는 거야. 마지막으로. 저 위에서 흐르는 깨끗한 계곡물로 김치찌개의 정점을 찍습니다. 자, 이제 불 위에서 끓기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아, 그런저나 밥은 잘 됐을까요? 오, 신기하지? 이야, 뽕잎밥. 뽕잎 영양밥. 뽕잎 영양밥. 그렇지. 찌개도 다 끓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오, 제대로다. 이야, 이거는. 아, 다른 냄새도, 때보다 더 잘 끓여줬는데 냄새도 끝내주네. 제대로 쫄았다. 제가 먹을 복은 타고난 거. 아이, 그럼 그런 거 같아. 별다른 반찬 없이 밥에 김치찌개만 있을 뿐인데 그 어떤 보양식도 부럽지 않은 한상입니다. 김치찌개는 이 장내삼을 아, 해. 아, 아, 김치찌개 더덕이랑 삼이 들어가면 김치찌개 맛이 좀 쓰지 않을까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아, 근데 그 맛이 오히려 김치찌개 이 어우러져가지고 향도 더 깊은 맛을. 아, 진짜 맛있게 먹네. 맛있지? 너 아무나 안 해줘. 이거 국물까지 싹 다 마셔야겠다. 산에서 우러나는 국물이야, 이게. 산이 허락한 품에 살며 자연이 주는 것들을 아낌없이 누리는 삶. 산이 그를 사람답게 다른 사람으로 살게 한 건 어쩌면 간단한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평화로운 말입니다. 저야 아니 가운데 물소리도 듣고 또 아까 낮에 바람 소리, 바람에 이 나무 흔들리는 그 소리도 듣고 그런 것이 내 가슴과 내 마음을 참 그 안정시키는 것 같아. 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나를 못 고쳤어. 하지만 이 자연이 나를 변화를 시키잖아.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연이야. 그럼 형님은 앞으로 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아주 자연처럼 아주 변함없이 아주 오래오래 자연과 함께 아주 이렇게 아주 살아가고 싶어. 그렇지. 오래오래 아주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 화이팅. 어김없이 찾아온 작별의 시간. 이거
그거 아쉬워서 어떡하나. 아, 그러니까요. 아이고.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갑니다. 그래, 나중에 또 한번 와. 네. 이거 딱 악수 한번 하고. 아유. 아이고. 예전에 방황했던 시절의 이야기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산에 오셔서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야, 정말 자연에는 무엇보다도 강한 힘이 있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만드는 의지를 만드는 힘이 있고